내가 뭐뭐뭐뭐뭐만 실수 안 했으면 내가 점수 되게 좋았을 꼭 텐데. 꼭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야, 십몇 점 올랐겠네, 막 이러면서. 전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시험이라는 건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잘 된다? 이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전략의 1번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는다는 건 컨셉을 잡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야 하는 게 1번입니다. 네네. 방향이란 거에 대한 이슈를 지금까지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면 네. 방향에 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건 네.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봤던 교과서나 문제집이든 기본이 되는 책이든 네. 거기다가 기출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답만 차차차차 체크한 다음에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차차차 교과서에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하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네.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쫙 옮겨놓고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그 부분을 먼저 보세요. 책이라는 게 논리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면 앞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부분에 오면 힘이 빠져. 네. 네 그래서 헷갈려. 아.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오거든. 이러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탁 잡고 네. 2단원에서 이게 왜 중요하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부하면 책 덮고 나면 아 2단원 내용이 뭐였지 지금 생각 안 나.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으려면 세 번 봐야 됩니다. 한 번 볼 때 세 번 보는 컨셉을 해야 돼요. 처음 볼 때는 쭉 보는 게 아니라 목차만 대충 보는 거예요. 오, 네. 목차랑 제목들 보면서 아 이런 게 좀 중요한가 해서 한번 발라요. 이거는 네. 눈에 바르는 겁니다. 한 30초 1분 슥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발라버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이거에서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한 번 볼 때 세 번 정도 보는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공부할 때 되게 좋아요. 네네. 네. 이러면 이게 마지막에 정리할 때 아 이거 뭐지.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시간 많이 걸리지 않냐? 안 걸려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안 걸려요. 사람 머리가 신기하게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단서만 있으면 돼요. 뭘 이을 수 있는 단서를 유의미한 거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위해서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주셨고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균형이 필요해요. 네. 누구나 다 비슷할 텐데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네. 못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다 잘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잘 못했었고요. 네. 날 되게 좋게 보네 지금 보니까.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겠다. 정말로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거기는 시험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네. 거긴 어차피 맨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시험은 1등만 뽑는 게 아닙니다. 그쵸.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시험을 바로 앞두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잘하는 과목을 잘 안 보게 됩니다. 못하는 과목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하는 과목도 봐야 합니다. 시간은 적게 하지만 잘하니까 빨리 볼 생각을 해야지 잘하는 과목을 안 보면요. 그 과목이 망해요. 제가 사법시험을 볼 때 그 형법이랑 독일어가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나머지 과목들 뭐 헌법, 민법 뭐 막 이런 식의 다른 과목들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 2주 정도 앞둔 다음에 형법이랑 독일어를 아예 안 보고 네. 나머지 네 과목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네.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왜요? 믿었던 과목에서 네, 믿었던 과목들이 60점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네 과목은 네. 90점을 다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요. 1차 차이. 아깝다. 처음 볼 때. 너무 아까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렇게 아무리 자신 있어도 눈에 바르는 걸 안 하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과목 있으셔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 동안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새로운 책, 새로운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냐, 이게 되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새로운 거를 하기에는 적절한 시간 아닙니다. 아,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네, 한 달 남겨놓고 내가 뭐 새로운 걸 한다? 좋은 생각 같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책도 좋은 책일 거예요. 네. 지금 수학하는 시기예요. 네. 수학하는 시기에 씨 뿌리려고 하면 이게 씨가 안 납니다. 맞아요. 이게 엇박합니다. 네. 네. 모의고사도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방향을 딱 잡고 그 방향성 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 어떻게 방지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무지하게 덜렁대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뭐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나면 아 내가 뭐뭐뭐뭐만 실수 안 했으면 내가 점수 되게 좋았을 텐데 꼭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십몇 점 올랐겠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시각적인 게 되게 크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각적인 거를 되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냐면 일단 수학이나 물리를 약간 수식 적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막 풀어요. 네네. 그러면 수식이 막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거의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수식 같은 거를 쓰는 과목들이 있으면 네. 가지런하게 쓰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가지런하게만 써놓으면요, 이것만 가지고도 실수 안 해요. 또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푼다고 하면서 암산하면서 수식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략하지 말고 그냥 써라.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줄 더 써라. 그거 한 줄 더 쓰는데 실수는 훨씬 줄어든다. 왜냐면 가지런하게 썼기 때문에 행여나 시간이 나오면 검사할 때 쓱 보면 금방 검산이 돼요.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만 알아도 몇 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 많이 고생하고 안 건데. 자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로 보답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과목들에 있어서 요즘엔 보면 주로 객관식이잖아요. 네. 뭐 객관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아닌 것은에는 동그라미를 친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해야 돼요. 시각적으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가 나오면 일단 답이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아 이거 2단원이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까 둘 중에 얘가 답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보기마다 OX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 뭐뭐한다, 5 2 뭐뭐한다 이건 X, 3 뭐뭐한다 모르겠는데 세모, 4 뭐뭐한다 동그라미 그럼 해가지고 세모랑 X는 다 제끼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이렇게 했어요. 뭐 맞는 거는 그냥 다 동그라미 쳤어요. 틀린 건 그냥 X 이렇게 해갖고 아닌 것은 하면 X에서 찾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네. 아닌 것은이니까 그거에서 뭐 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OX로 그냥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OX 세모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뭐 아닌 것은 한 다음에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실수가 좀 줄어요.